흑이 얘 욕실이야. 잘 생각해. 응?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제이와나의 허집사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 옆엔 항상 이렇게 제이가 있다고 해도 거의 뭐 24시간 이렇게 옆에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계속 이렇게 뱃살 만져주고 있어야 되고 에이 기지개 좀 아유 아유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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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럼 제이가 얼마나 껌딱지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이가 이렇게 소파에 뻗어 있어요. 저 정도면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과연 제가 안방으로 갔을 때 제이가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 슝! 호랭이 언제 이렇게 폴짝 뛰어왔대 이쁜이가? 응? 어, 이 어디가? 공기질 체크하러 갔구나. 어디 커머 일로. 어디가? 일로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토끼가 세상에. 아이고 이뻐. 응? 그새를 못 참고 아빠랑 있으려고 왔어요 이쁜이가? 귀여워 이쁜이 세상에. 자, 일단 안방은 너무너무 쉽게 성공. 세상. 어? 이 새끼. 아, 침대 실어서 소파 맞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좋다. 목표를 포착했다. 와우. 세상에 애기가 거기 한번 앉아봐. 옳지. 이번에도 역시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네, 있나자 가자. 아유, 싫어? 싫어? 꼬맹이가 제일 좋아? 안돼 안돼 애기 일어나자. 일어나자. 안돼 이동하자. 자, 이동. 네, 자, 여기는 그 게스트룸이에요. 제이랑 저랑 자기도 하고 이제 손님들 오면은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이를 기다려 볼게요. 와우. 100%야 아주. 아이고 세상에 이쁜이가. 이쁜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왔구나 세상에. 아이고 이쁜이 사랑받고. 아이고 이뻐 세상에 우리 껌딱지. 응? 아기 껌딱지가 세상에. 애기 아빠 품이 그렇게 좋아 이쁜이? 응? 집에 저 애기 누울 때가 천진데 그냥 꼭 아빠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대고 눕고. 자, 이곳은 제가 취미생활을 하는 방인데요. 자전거에 취미가 있어서 자전거랑 이렇게 자전거 정비하는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누울 때마다 곡소리가 나. 나는 갑자기 깜짝 놀랐어 하더라. 갑자기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또 나타날 일이야? 하여튼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세상에. 우리 애 아주 스토커네 스토커야 이쁘니. 어? 내가 평소에는 이 방 안 들어오는데 나만 있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부터는 좀 난이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번에는 안방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바깥이랑 이제 바로 맞닿는 곳이고요. 아이고 안 편하다. 아이고 딱딱하다. 과연 여기도 제이가 와줄지. 소리다. 애기 왜 이렇게 빨리 와? 공기의 냄새를 맡고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쏙 들어온다. 아빠가 있는 곳 그 어디든 따라간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내 사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들 여기 있으면 감기 걸려 그래도. 응? 이쁘니 감기 걸려 나가자. 자 갑시다. 옳지. 가자 가자. 내가 허재이를 너무 쉽게 봤어. 허재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자 욕심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허재이도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눈을 예쁘게 펴서. 아 참고로 제 화장실은 제 안방 침대보다 깨끗합니다. 침대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좋다. 제이가 과연 올지 안 올지 한번. 엄마 뭐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애기 얘 욕실이야 잘 생각해. 야, 아기 껌딱지. 너 아주